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로부터 4개월 후 1월의 어느 날 나는 황제에게 술을 가지고 따라 드렸다. 그러자 지금까지 내게서 한 번도 슬픈 빛을 찾아보지 못한 황제는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면서 아프지도 않은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니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였다. 그때 나는 대단히 두려웠지만 황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황제 폐하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채 그대로 있으니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황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다음 황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나를 좋게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나를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황후와 함께 앉아있던 황제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고 물으며 내 요구를 쾌히 승낙하셨다. 그래서 나는 날짜를 정하고 황제에게 다시 이렇게 부탁하였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일 공문을 써주셔서 내가 유다까지 무사히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황제의 살림을 관리하는 아삽에게 줄 공문도 써주셔서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문과 성벽과 내가 살 집을 지을 목재를 나에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황제는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몇몇 군 지휘관들과 기병대도 보내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으로 가서 그곳 총독들에게 황제가 써준 공문을 주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정부 관리가 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사람의 복지를 위해 일할 사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격분하였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을 위해 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후에 나는 몇 사람과 함께 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갔는데 내가 탄 나귀 외에는 다른 사람이 탈 짐승이 없었다. 나는 서쪽의 골짜기 문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가서 용의 우물이라는 곳을 지나 똥문으로 가면서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들을 일일이 조사하였다. 그런 다음 나는 동쪽으로 샘문과 왕의 못으로 갔으나 내가 탄 나귀가 지나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조사한 다음 오던 길을 되돌아 골짜기 문을 통해 성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성의 지도자들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것은 내가 그때까지도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그 밖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고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일과 황제가 나에게 말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재건 공사를 시작합시다 하고 그 일에 착수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랏과 정부 관리가 된 남문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일을 할 셈인가? 너희가 황제를 반역하려 하느냐? 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종이므로 이 성벽을 재건할 생각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나 명분이 아무것도 없소. 느헤미야 말씀에 아마 굉장히 유명한 저희가 잘 아는 그런 부분이죠. 잔을 드는 뭐랄까요? 관리였는데 황제에게서 이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하는 모습을 황제가 보고 너 무슨 일이니? 그때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이러이러한 내 고향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너 그러면 뭘 해주면 돼? 그랬더니 제가 가서 그거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와 굉장히 적절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그 두려움을 어려움을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그 대상을 향한 불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해결해 줄수 있는 대상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어쩌면은 기도라는 것이 이거랑 똑같잖아요.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할때 어떤 내 삶의 어떤 부분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 마음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우리는 뭐 기도에 뭐 예를 들면 방언 기도가 중요하고 뭐 뭐라 그래요? 뭐그 외에도 뭐 통성 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이 동하는 거죠. 예.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도 어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나 혹은 내가 지금 막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왜냐면 우리 마음이 동했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렸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 공감되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기도를 안 하고 계시다면, 기도가 잘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나의 마음이 너무 메마르지는 않았나? 이웃들을 향해 혹은 나 스스로를 향해 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공감되어 있지 않지는 않나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기도조차도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을 잘 보면 기도는 과정일 뿐이고 목표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지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말씀에서는 우리의 목표를 가장 본질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때나 스스로도 역시 사랑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실감하고 공감하고 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이 자신의 고향이 이렇게 폐허가 됐다는 사실을 보고 황제가 눈치챌 정도로 그 마음에 동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마음이 많이 가 계신가요? 요즘은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 그것을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강팍하다는 표현 있잖아요. 마음이 강팍하면 성격이 안 좋다거나 뭐 그렇다는 것보다는 마음이 강팍한 거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누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하루 됐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자신의 고향이 처참해진 그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강팍하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정말로 물 흐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서 내가 관심 둬야 될그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수만 가지 것들은 다 놓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만은 놓치지 않는 그것에서부터 또 우리의 삶의 행동이 실천들이 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될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